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노즈 마스터 김남입니다. 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사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애터미의 가치를 오늘 정보를 주실 분은요. 이미 이제 애터미 하시기 전부터도 이미 성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사업을 크게 운영을 하셨던 터에 애터미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호텔보다도 호텔 사업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호텔 사업보다도 이 애터미의 사업이 더 큰 가치를 느끼셔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네, 진행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애터미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고소득을 벌어가고 계세요. 궁금하시죠? 네, 한 달에 무려 8천만 원의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아유, 놀랍죠. 너무 그 액수가 커가지고 여러분들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성공하신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텐데 명강사는 누가 만듭니까? 네, 청중이 만들지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호응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아주 그 성공의 보따리를 완벽하게 풀어내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아, 일요일인데도 가족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애터미의 가치는 아무나 알아보지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가치를 보셨기 때문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지인의 강권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단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를 처음 뵙는 분 혹시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예.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저를 모르시니까 저를 잠깐 소개할게요. 저는 호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사업하고 있다가 그거를 그만 근데 그때 당시에 애터미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작은 회사였어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 애터미는 연간 매출이 2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제가 1년에 한 연간 1000억 하거든요. 제 산하에서 저로부터 출발이 난 매출이 이게 사업의 일도 안 됐을 때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 전 세계 그런 회사가 될 거라는 것을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서둘러서 정리합니다. 이걸 한 계기는 이렇습니다. 자기들 이렇게 모시고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대표를 들으시고 저에게 저 양반이 와서 하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세게 보이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좀 해줘. 좀 저에게 그래 내가 수모를 당할 때 당하더라도 어때요? 용기를 내서 저에게 이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먹었어요. 저는 근데 그분이 때문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지인의 강권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단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를 처음 뵙는 분 혹시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예, 그래요. 오늘도 한 15명 정도 되시네요. 이분들 잘 오셨다고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저를 모르시니까 저를 잠깐 소개할게요. 저는 애터미 만난 지 이제 딱 10년 됐어요.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이 사업 하기 전에는 저는 호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그만두고 애터미를 터닝했습니다.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호텔보다 이게 더 좋다고, 더 크다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꿨겠죠? 예. 어떤 바보가 더 좋은 일을 놔두고 안 좋은 일을 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애터미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작은 회사였어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 애터미는 연간 매출이 2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제가 1년에 한 연간 1000억 하거든요. 제 산하에서 저로부터 출발이 난 매출이. 이게 제 조직에 사업의 일도 안 됐을 때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 전 세계 유통에 혁신을,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서둘러서 정리하고 애터미에 올인했습니다. 이걸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호텔 사업하니까 관광버스 기사님이 있었겠죠. 관광버스 기사님이 애터미 우리가 세미나 자기들 이렇게 모시고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애터미 정보를 들으시고 저에게 애터미 정보를 주면은 저 양반이 와서 하면 끝날 건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세게 보이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좀 해줘. 좀 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한테 이런 어줍잖은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수모를 당하니까 8개월을 벼르다가 저에게 그래 내가 수모를 당할 때 당하더라도 어때요? 용기를 내서 저에게 이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먹었어요. 저는. 근데 그분이 제 상품을 4종 이브닝케어하고 6종 세트를 선물로 주시면서 사모님 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네 번이나 부탁한 거예요. 그분이 사모님 한 번만 써보게 해주세요 했으면 제가 아마 호텔에서 일하는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나 주방의 아줌마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꼭 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네 번이나 간곡을 해서 제안에게 쓰도록 권유했는데 제안에게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요? 제안은 그 당시 설모의 진모. 여자분들 알죠? 저도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게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까짓거 해봐야 3, 4만원, 4, 5만원 하겠지 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대요. 그래요? 그걸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때 당시에는 이 애터미 화장품을 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써보자고 약속을 했다. 쓰신 분의, 주신 분의 성의 도 있으니 한 번은 써봐라 했더니 쓰기는 쓰는데 어디다 쓰냐면 팔뚝에다 쓰는 거예요. 예, 네, 얼굴에다는 감이 겁나서 못 바꾸는 거잖아요. 자들은. 그래서 팔뚝에 써봤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얼굴에 발라봤는데 그 고가 화장품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름도 모르는 애터미 화장품 그때 당시 15,000원짜리 도 안 되는 이 화장품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피부의 핸디캡이 개선되는 걸 보면서 이야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좋으면은 내가 쓰던 그 화장품보다 훨씬 비싸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봐달라고 해서 제가 또 주신 분한테 또 염치스럽게 가격이 얼마냐고 알아봐달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부끄러운 표정으로 얼마 안 돼요. 1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10만 원이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10만 원이면 하나에 10만 원, 100만 원 싸네 이래 생각한 거예요. 진설 하나에 진설 영양제에 4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데 그래서 100만 원을 이야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야 같아 다 해서 10만 원 같아 말도 안 돼 다시 한번 알아봐 달래 다시 알아봤더니 진짜 10만 원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이라면은 본인이 이걸 한번 해보겠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친 게다 뭐 미친 게보다도 무섭다는 다단계잖아요. 그죠? 다단계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거 결혼해서 경제활동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아내가 겁도 없이 다단계를 해본다고 알아봐달라고 해서 제가 회사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싼가를 제가 이해하고 회장님의 경영 철학 또 비전을 확신하면서 이 회사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조사해봐야 되잖아요. 한 달 이상 그 두 달 동안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다 보니까 어때요? 와 이거는 내가 하고 있던 호텔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서두르 정리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까지 그만두고 가서 일했는데 열심히 했을까요? 대강 했을까요? 진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한 달에 받은 건 얼마 받았냐면은 7만 원 받았어요. 호텔은 그래도 3, 4천만 원 떨어지는 호텔인데 그죠?
7만 원 받은 거예요. 7만 원 받으려고 해지는 않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그 1000배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템에서 받은 소득은 프로모션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니까 12억 5천을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했고요. 세금만 2억 5천을 냈어요. 종합소득세만. 남 연봉보다 많죠? 예. 네. 세금만 2억 5천. 국가에, 그러니까 어때요? 국가에 이제 애국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세금만 그렇게 냈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난 봉급 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10년 전에? 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좋은데 싸요. 이 원리예요. 싸고 좋은 게 아니고 좋은데 싸요. 좋은 제품은 다 비싸죠. 안 좋은 제품은 싸죠.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유일한 회사가 애터미밖에 없어요. 세계 어디에도. 이래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까지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잖아요. 제가 소득 나중에 말미에 제 실제 바꿔준 소득을 공개해 드릴게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요.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 그리고 부재의 경영. 저는 지금 제 산하로 회원수가 약 30만 명이 돼요.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걸 써보도록 권했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그들도 써보니까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각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써보니까 이익이다, 너희가 써보니까 이익이다, 진짜 좋은데 싸다 계속 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각자 가족과 친구를 통해서 저하고 연결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제 밑으로 30만 명을 모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고 제 인격 보고 애터미 제 조직으로 들어온 거 아니시죠? 각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애터미가 조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하고도 조인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였지만 싸고 좋으니까 싸고 좋은 계속 소개가 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애터미가 나가 있는 전 세계 제 조직이 없는 조직이 없어요. 없는 조직이 없고 저는 하나도 안 팔아요. 하나도 안 파는데 하루에 3억 이상의 매출이 매일매일 떠요. 무섭죠? 3억 이상의 매출이 매일매일 떠요. 근데 점포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로부터 이런 매출에 대해서 소득으로 저에게 인정해줘서 소득에 말씀드린 그런 소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왜 이 사업이 빅 비즈니스인지, 이 사업이 진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상속이 가능한 건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부재의 경영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도 내 자식에게 상속된다는 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와 비전을 봅니다. 맞죠? 그런데 한 5년가다 망하면 돼요? 안 돼요? 10년가다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동안 그럼 쌓아놓은 제 소비자 조직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 농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요. 회사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저희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상속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도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로 안 된 거예요. 우리 글로벌 A사 알죠? N사. A사 하면 아메이, 누스킨, 허벌라이프, 뭐 유니시티 이런 회사 다 알고 있죠? 모르세요? 그런 회사에서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상속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부재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질 않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죠? 오늘 대답 많기로 작정했어요? 성공한 사람 못 보셨죠? 왜요? 그 일은 성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회사의 제품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아요. 제품이 나빠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가격인 거예요.
벤츠 좋은 줄 알죠? 근데 벤츠 안 타고 다니죠? 비싸니까. 근데 벤츠를 모닝가게에 판다면 누구나 타고 다니겠죠? 애터미가 그거야, 그거. 품질은 벤츠인데 가격은 모닝가게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모의 진모보다 애터미 15,000원짜리가 더, 40만원짜리보다 15,000원짜리가 더 좋다고. 그러니까 벤츠를 모닝가게에 파는 건 맞아요? 맞죠? 간단한 비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는 우리가 그런 회사를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 접해봤을 거예요. 어떻게요? 가족과 친구들이 한다니까 그래 하나 사줄게 하고 한두 번은 사줬어요. 맞죠? 근데 두세 번은 못 사줘요. 에요? 비싸니까 내가 계속 그 제품 쓰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자, 네트워크마케팅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인간관계에 의한 무한 연쇄 소개 판매. 그러니까 무한 연쇄적으로 소개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삼촌이 한다니까 조카 하나 사주고 더 이상 못 사줘. 언니가 한다니까 동생 하나 사주고 더 이상 못 사줘. 그죠? 친구가 한다니까 내가 하나 사주고 더 이상 못 사줘. 그거는 내 체면치료로 사준 거예요. 근데 왜 계속 못 사주냐. 내 언니가 부자 되는 게 싫어서가 아니다. 내가 계속 그 제품을 쓰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언니한테 못 사주고 남한테 가는 거예요. 남이 어디예요? 할인마트, TV 홈쇼핑. 맞아요? 그거잖아요. 왜? 거기 가면 내가 거기서 쓰는 게 나에게도 유리하니까. 맞죠? 소비자는 이익이니까. 이익을 위해서 조금만 이익이 있어도 움직이거든요. 롯데마트로 장보러 가다가 이마트에서 10원 신라면 10원 싸게 판다면 가던 차도 유턴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소비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 그러니까 무한 연쇄 소개 판매가 안 이루어진다. 그런데 애터미는 간단히 말하면은 할인마트 가면 손해예요. 할인마트 가면 손해. 왜요? 할인마트보다 싸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어때요? 다 애터미로 올 수밖에 없겠죠? 예.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애터미는 다른 회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 손 치더라도 그들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애터미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소비자가 이익이기 때문에 무한 연쇄 소개가 계속 이루어지더라. 이해가세요? 이 차이가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러면 좋다. 이 회사가 과연 농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100년은 갈 거라고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대로 알기입니다. 100년 기업, 그 다음에 100조 이상의 100년 이상에 가는 회사가 애터미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애터미가 100년 이상 갈 수 있다는 근간을 어떤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과거에 경영학을 공부했을 때 애터미를 경영학을 공부했을 때 애터미를 비교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연구 개발 기반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제품은 라이프 사이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제품, 오늘은 좋다고 썼는데 내일은 더 좋은 제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제가 그때 당시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 지금은 진짜 좋다. 인정해 줄게. 저도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애터미를 분석했겠죠. 저도 긍정적인 시각은 아니고. 그래, 지금은 좋다만은 나중에 더 좋은 제품 다른 회사 만들면 어떨 건데?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 쓰시기 전에 다 다른 제품 쓰시다가 애터미로 바꾸신 건 맞죠? 애 바꿨어요? 더 좋은데 싸기까지 해서 바꾸신 건 맞죠? 근데 싼데 안 좋으면 바꾸셨을까요? 싸기만 해 좋진 않아. 그럼 안 바꿨겠죠? 맞죠? 그와 똑같은 논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지금은 좋다마는 더 좋은 제품 나오면 어떨 건데? 어떻게 누구 어떤 근거로 상속이란 말을 할 수 있냐. 제가 그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이템 6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시작할 때는 2가지였고 저는 아이템 6가지. 이 6가지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끝낸다고 할 수 있느냐, 상속을 말할 수 있느냐,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제품 계속 쏟아져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R&D 기반,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담보가 돼 있느냐, 그죠? 그래야 되겠죠? 예. 네. 근데 그게 현실로 됐어요, 안 됐어요? 현실로 됐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그 아이템이 6종 세트 아이템, 4종 몇 가지 아이템이 안 되는데, 6종도 더 좋은 것을 계속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후로 앱솔루트까지 이제 완벽한 제품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기반은 이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먼저 저희 애터미 회사가 생기기 전에 제일 먼저 생긴 기업은 콜마란 기업입니다. 콜마는 110년 이상 됐어요.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OEM, ODM 전문업체입니다. 미국의 콜박사, 마이어 박사 두 분의 이니셜을 따서 콜마가 되는데요. 그들은 피부에 좋은 제품을 개발했는데 장사는 할지 몰라요. 그래서 화장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회사에 OEM, ODM 방식으로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즉 제조는 콜마, 판매원은 시세이도, 샤넬, 랑콩, 갤랑, SK2, 에스로더, 아모레퍼시픽, LG생강, 생활건강, 코리안, 하진, 누스킨, 허벌라프, 아메이. 모든 회사들이 콜마 제품을 갖다 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화장품 다 각자 연구소가 있겠죠. 왜 팔까요? 콜마가 이쪽 분야에 가장 잘 만드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콜마야 너희들이 만들어줘, 그럼 우리가 팔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공학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설립이 된 겁니다. 이건 여기는 1년이면 조단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석박사만 2,000명이 넘은, 그건 대단한 우리나라의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맞죠? 그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화장품을 개발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처음 느낀 게 이거예요. 근데 이 화장품 개발했다는 것은 애터미가 생기기 전에 개발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애터미 제외하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화장품을 원자력 연구소가 개발해?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잖아요. 말 안 되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여준 거예요. KBS, MBC, SBS, ITV, ITN, 그 다음에 심지어 국정 홍보 방송인 KTV까지 어떻게 뉴스가 나왔냐면은, 꿈의 화장품이 탄생했습니다. 꿈의 화장품이 기존 화장품보다 천연 성분이 500배나 더 들어가서 100배의 화장 지속과 높은 획기적인 화장품이 개발됐습니다라고 그렇게 공영방송에 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뻥이에요? 사실이에요, 뻥이에요? 사실 500배라는 것은 특허 기술로 입증됐고, 화장 지속을 100배나 높인다는 것도 다 특허 기술로 입증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원자력 연구소에서 간단히 설명,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화장품이 시세이도의 화장품을 세계 최초의 녹차 화장품을 시세이도 개발했다고 했는데, 그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미미한 녹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한마디로 수채만 간 거예요. 왜 그럴까? 녹차는 우리가 뭐 작설이니 세자이니 이런 거 아니고, 녹차 다 수하고 나면 잘라버리는 거 있죠? 그 잎, 그거 건단 말이에요. 거기에 추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비싸서 많이 못 넣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적게 냈을까가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 녹차 성분이, 천연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은 피부에 있는 여자들은 노화학제, 미백, 주름개선, 보습에 탁월하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좋겠죠. 근데 많이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유효 성분도 있지만은 독성도 있고 색깔도 새카매. 새카매 화장품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착색 되겠죠. 자, 즉 부작용이 너무 심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미미한 정도, 부작용이 없 정도만 넣어놓고 이 화장 천연 성분 화장품 팔고 있다는 것을 원자력 연구소가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해 가세요? 어떻게? 원자력 연구소는 감마선 조사기가 있습니다. 근데 감마선 조사기는 그 기계 하나 설치했는데 1조 뭐 4천억이 들어간대요. 그럼 화장품 개발하기 위해서 1조 4천억짜리 들어간다면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 화장품 개발하기 위해서 그 했다면 화장값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비싸지겠죠. 근데 원자력 연구소는 이미 행복이 만들 때 쓰는 감마선 조사기가 있어요. 쓰고 있는 거 갖다가 조사만 했어. 어차피 있던 기계. 그 전기수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싹 제거시키고, 그죠? 피부과에서 임상 실험을 다 통해가지고 특허 기술로 이제 입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태리 세계 화장품 과학적 기술대회에서도 1등상을 탔어요. 1등상을 기존 화장보다 화장 지속 효과를 100배나 높였다. 그게 나노 기술이에요. 그때 당시 세계 최초로 작은 나노 사이즈 60 나노 사이즈인데 우리는 33 나노 사이즈. 이해가세요? 이 기술이 500배 들어가서 100배 지속을 높인 이 화장품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국책 프로젝트로 해몸이란 건강식품을 개발했어요. 이 해몸이란 건강식품은 다단계 8기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원자력 연구소 박사님들 드시게 하려고. 박사님들이 늘 가지고 뭘 갖고 연구해요? 핵을 가지고 연구하죠. 우리는 핵을 두려워하잖아요. 방어복을 아무리 잘 입어도 평생 핵을 가지고 연구하니까 방사선에 노출된다 안 된다? 노출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박사님들이 질병에 시달린 거예요. 암 환자도 많이 나오고 백혈병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박사들을 살려내라고 프로젝트 팀 20명을 구성 만들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만번 찾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생약 성분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한 결과 백작약 단기 천궁이라는 이 세 가지 물질을 추출해서 새롭게 수천 수만 가지 조합을 해 새로운 신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조합으로 주사를 해서 지에다가 암세포 투여하고 암세포 계속 전하면 효과가 없어. B도 없어. C도 없어. 드디어 5년 만에 지가 암에 자라지 않는 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사람에게 임상실험을 했어요. 이제 원자력병원이나 이런 데서 3년 동안 임상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전 세계 특허 기술에 의해서 면역력에 가장 탁월한 제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님들 드시겠습니다. 드시게 됐는데 박사님들 드시니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박사님들 그때 당시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장님 장인순 박사님께서 이제 원자력연구소 원장님은 차관급 정도 됩니다. 장인순 박사님께서 정부에다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획기적이게 좋은 제품이 개발됐는데 국가경제발전과 국민건강진 차원에서 이거를 상용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그렇게 좋은 제품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서 연구개발 특구들이라는 특별법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대줘야 공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을 내 돈은 못 대야 된다. 그렇게 훌륭한 기술,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으니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라 해서 콜마하고 파트너 사를 삼은 거예요. 왜 잡았을까요? 콜마는 잘 만드는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거 자기들 이름으로 판매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콜마가 100% 돈을 투자합니다. 그때 나는 썬바이오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100% 돈을 투자하고 원자력연구소는 자본을 하나 투자하지 않고 이 지분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연구소 기업법에 반드시 20% 이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20.1%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콜마가 100% 돈을 투자하고 원자력연구소는 그 특허 기술로 자본을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이 이제 복지에 생산되면서 이거 뉴스로 보낸 거예요. 근데 원자력연구소 박사님들이 이제 나중에 드는 에피소드인데 뉴스로 보내면은 그 다음 날 그때 당시 세종시가 아니고 대덕특구 대전에 대덕특구였거든요. 거기에서 뉴스로 보내면 그 다음 날 트럭들이 줄을 설 줄 알았대요. 근데 한 대도 안 오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통을 모르는 거예요. 박사님 좋은 제품은 연구는 할 줄 아는데 장사는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유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모임을 그때 당시 백화점에 팔았는데 77만 원에 팔았어요. 언제요? 2004년도에. 지금으로 화폐가치로 따지면 100만 원도 되겠죠. 그렇게 비싸게 팔아. 물론 그 제품의 효능과 가치로 봐서는 1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그 가치가 있는 정도인데. 그죠? 근데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국가 경제발 국민 건강이 차원에서 개발됐으니까. 근데 비싸니까 많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그리고 유통에 참여해서 폭리를 채우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개발됐는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쓰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거. 뭐가 잘못됐겠죠? 허비 생각해도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화장품을 그때 당시는 5종 세트인데 지금처럼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100ml, 120, 30ml밖에 안 됐을 때 이야기예요. 5종 세트에 다 38만 5천에 팔았어요. 38만 5천 원에.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잘못됐다 해서 판권을 다 해소합니다. 그리고 또 해명 같은 게 이렇게 됐습니다. 애터미만 신청한 건 아니에요. 애터미만을 팔겠다고. 담배 인상공사, 정군당, 롯데쇼핑 이런 대기업에서도 해멈을 팔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애터미만 독점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애터미가 이 해멈을 갖다 파는데 얼마에 팔았냐면요. 76,500원을 팔아버린 거예요. 10분의 1 가격에 판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판권을 다 반납한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유통 비용을 줄이고 줄여도 3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비용이 다 유통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을 한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판권을 다 반납하니까 애터미가 이제 독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모임에 애터미 해모임이라고 써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판권을 해소하고 애터미라는 회사가 설립됩니다. 이 제품은 애터미라는 뜻은 원자라는 뜻이죠. 원자력 연구소 기술로 만드는 제품을 판다라고 해서 애터미라는 상호명이 정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은 앞으로는 애터미 홈페이지에서만 판다.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애터미에 회원가입하셔서 공장도가로 직접 사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비용 들어가기 싸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싸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잘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그런데 자, 이걸 판매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왜 필요한 다단계로 했을까? 이게 일단 다단계이기 때문에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경제 원리와 논리와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다단계도 해보도 않으신 분들이, 다단계 이론도 모르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단계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죠? 아니, 또 불법이라고 하신 분이 계셔. 합법이에요. 그 다단계 법을 위반한 사람을 불법 다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대기업 팬이죠? 대기업이 뭘 해요? 광고잖아, 광고. 맞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다단계 회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불법 다단계, 불법 다단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단계가 불법으로 알고 있더라. 이해하시죠? 우리는 합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검증된 방식, 만약에 다단계, 다단계를 안 하고 만약에 일반 유통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누구나 유통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터미 회원가입해서 물건 갖다가 어떻게 해요? 친구나 가족들에게 좀 팔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판다 그러면 괜찮죠? 35% 돌려준다면 350만 받죠?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잖아.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를 안 해. 에요? 여러분 이제 주변은 이게 애터미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돈 많은 놈들이 반드시 이 냄새를 맡아. 그래가지고 전철역 앞에다가 우리 보리역 앞에다가 요만한 대형 매장을 만들어.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도움이 싸가면서 경품 뿌려가면서 여러분의 고객을 다 뺏어가. 그러면 또 가진 자들이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런 구조에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알기 때문에 없는 서민들이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노후대책 문제 안 돼 있죠? 일자리 창출 문제 심각하죠? 청년 실업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몰락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존에 검증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소개하면은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개된 모든 사람들이나 매출에 대해서 어때요? 인정을 해주겠다. 당신 매출로. 이해가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단계가 안고 있는 잘못된 잭패는 싹 없애버린 거예요. 다단계 안고 있는 잘못된 잭패들이 뭐예요? 사업 시작하려면 처음에 얼마씩 물건을 사야 된다고 그러죠? 몇백만 원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매달 또 사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인놈들만 좋은 일 시키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 만약에 원자력 연구소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에템에서 아무리 싸게 판다서 치더라도 다단계 돈 주는 방식이 잘못되면 여기서도 피해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 마케팅 방식을 철저하게 검증했다 안 했다? 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다단계 방식이라는 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단계 방식은 여러분들에게 돈 주려고 누가 소개했니? 후원이 아이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단계 방식이 아니면은 내가 직접 판 사람들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볼 필요도 없어. 내가 판 매출만 나한테 줄 거니까. 이해가세요? 근데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밑에로 가입이 돼서 이것 한마디로 족보고 똑같아. 이해가시죠? 몇 대선 하듯이 족보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로부터 일어난 내 자손으로 인정해준다는 이야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또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이 대목에서 자, 우리가 저는 과거에 백화점 지점장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다 사실입니다. 백화점 지점장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직거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다단계라고 하지?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 원리 때문에 그런가 하구나 하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걸 조금 풀어드리려고 할게요. 자, 우리는 유통 측면에서와 수입 측면에서 두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유통이라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일반 유통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유통은 보통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자, 애터미 유통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산을 하면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죠. 맞아요? 이 광고비 누가 물어요? 소비자에게 다 전가되는 거죠? 예, 결국 최종적인 비용입니다. 그리고 총판을 모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총판을 내가 하나 따려면 최하 20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강역 시단위로 모집해요. 근데 그것도 100도 있어야 돼요. 20억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왜 20억 있어야 되냐? 총판이 유일하게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싸게 줘. 대량으로 사야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총판은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시흥 구다이로. 대리점은 특약점, 도매상이라고 봐야죠. 특약점은 소매점에게 배달해 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매점은 보통 약 30%의 마진을 받고 소비자에게 팝니다. 왜? 집세도 내야 되고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많은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 손에 옵니다. 자, 만을 닿자. 단계. 무슨 단계예요? 타단계잖아요. 애터미는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애터미에서 유일하게 돈을 투자했어요. 여기 계신 분보다. 제가 센터를 차렸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10원 띠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자, 우리 칫솔 990원인데 나한테 1000원에 사가나요? 여러분도 990원 나도 990원. 그러니까 중간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거를 직거래라고 한다. 여러분이랑 똑같이 저는 똑같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맞죠? 다단계가 좋아요? 직거래가 좋아요? 직거래가 좋죠? 그러니까 다단계를 하는 그들이 우리한테 직거래를 우리한테 다단계를 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죠? 다단계는 누가 해요? 그들이 해요. 그들이. 다단계를 하는 그들이 우리한테 직거래를 우리한테 다단계라고 한다. 앞으로 다단계지 그러면 이거 풀어줘야 돼. 아셨죠? 유통 측면에서 이런다는 거예요. 유통 측면에서. 근데 다단계를 하는 이유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유가 있더라. 왜 다단계라고 하지? 왜 도대체 왜 다단계라고 하지? 무엇이 다단계지? 나는 굉장히 그 이제 의심이 이해가 안 갔는데 제 스스로 풀어본 거예요. 아하, 돈을 나눠갖는 방식 때문에 다단계를 하는구나. 한마디로 일반 대기업은 이익이 남습니다. 종업원들 보험금 누가 줘요? 회장이 줘요? 소비자가 줘요? 소비자가 주는 거죠? 어느 대기업의 종업원들 보험금도 누가 줘요? 다 소비자가 줘. 회장이 모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간단히 이해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 원리 맞죠? 그래도 이익이 남죠? 이익이 남아요?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먹어요? 직원들로 나눠 먹어요? 자, 간단히 설명을 쉽게 하는 거예요. 원래 주주들이 배당이 가는 겁니다. 혼자 먹습니다. 홀로 독자, 먹으식자, 독식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자, 근데 저희들은 혼자 먹어요? 같이 나눠 먹어요? 우리는 나눠 먹는 거예요. 분배한다고 우리한테 다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눠 먹는다고, 우리끼리 서로 같이 나눠 먹는다고, 나눠 먹는다고 다단계라고 한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맞죠? 나눠 먹는 게 좋아요? 혼자 먹는 게 좋아요? 혼자 먹는 게 좋긴 좋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천억 일하면 350억 나 혼자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혼자 350억 며칠 그렇게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끼리 힘을 합쳐서, 그죠? 힘을 합쳐서 우리 나눠 먹자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까지는 좋아. 나눠 먹는다고 우리한테 다단계라 하는데, 나눠 먹는다고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더라. 맞아요? 기존 다단계에서. 맞죠? 자, 그거를 풀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다단계는 진입비란 걸 요구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얼마씩 몇백만 원씩 물건을 하나 사야 되고 자산을 하나씩 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애터미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니까 다단계라고 손가락 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방금 진입하면서 화장품을 300만 원치 사놨는데 또 그 제품 다 팔기도 전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직도 잔뜩 쌓였는데 또 이달 됐다고 또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의무적으로 사래. 그게 월간 유지비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게 월간 유지비라는 거예요. 직급에 따라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막 이래. 그러니까 집에 물건이 계속 쌓여. 진입비와 유지비가 있다는 것은 강제로 물건을 사게 한다는 뜻입니다. 강매시키는 겁니다. 맞아요? 왜 강매시킬까? 강매시켜야만 팔린다. 왜? 우리 거는 비싸다. 이 뜻입니다. 맞아요? 그 뜻이 그 이상 그야 아니에요. 바이너리 회사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입비와 유지비가 없는 회사가 애텀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애터미는 그런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단계로 손가락질만한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세 번째. 여기 오면은요, 인놈들 존일 시킨대요, 다단계는. 그죠? 그것 때문에 싫다 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애터미는 천만 다행히도 하후 상박.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아랫사람에게 훨씬 유리하게 후하게 했고 이로 갈수록 박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케팅 분들 나중에 이해하시면 아시겠는데 저보다 이제 오신 여러분들이 800%를 더 받아요. 매출 대비 수당 비율이. 이해가세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떠냐, 매출이 높으면 수당 지급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로 갈수록 매출이 높죠. 그러니까 수당 지급률까지 높아. 그러니까 인놈들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잘못됐다. 아랫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단장님, 단장님 지금 8천만 원 받는다. 이달에 8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 어떻게 하우상박 이럴 수 있어요? 아, 그럼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입사 10년 차가 많이 받아요? 1년 차가 많이 받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10년 됐다고 다 이렇게 저처럼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밑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많이 나서 매출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모 회사가 있어요. 작년 매출이 750억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저한테 이렇게 오셔요. 단장님은요, 우리 회사로 오시면요, 1년에 100억 벌 수 있어요. 그래요. 100억 벌 수 있대요. 저한테. 미친놈들 아니에요? 아니, 750억 된 사람이 연간 5,60억을 받는데, 그 회사에서. 그거는 뭐다? 이놈들 존일 시키는 거. 맞아요? 자, 우리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셔야 되는 게 하우상박이라는 이야기는 빨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이게 직업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에 사람들은 어때요? 적게 주면서 그만큼 밑으로 많이 내려줘야지 쉽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다른 데는 이에서 다 빨아먹으니까 밑에서 힘이 없어. 영양분이. 영양실 돌리려고 다 죽어. 떠나. 조직이 잘 나오는 며칠도 쭉쭉쭉쭉 뚫고 나중에 회사 망해. 이해하세요? 자, 한 달에 회사는 우리 회사는 한 1억 정도가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또 상한선까지 있어요. 네 번째는 상한선. 이 말은 뭔 말이다? 더 이상 안 줍니다. 이번에 이제 설이 내일 모레죠? 가족끼리 고스톱 체하죠? 상한선 정해놔야 안 정해야 돼? 정해놔야 돼. 그래야지 하기 애죠. 상한선 안 정해놓으면 그래요. 그렇죠? 예. 내가 2만원 상한선 정해놨는데 5만원 때려봐야 2만원만 주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며칠 오늘 100억을 일으켜서 저한테는 10원짜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시죠? 그걸 이해하시면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10년 전에 오신 1번 사업자도 1번. 저는 그 1번 사업자보다 3년 후에 왔거든요. 이해가세요? 나도 상한선 갔으니까 똑같은 1번. 여러분들도 똑같이 오면 저거 똑같아져. 이해가세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1번 사업자님 그랬는데 지금 똑같아. 같이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같이 놀아야 돼. 같이. 그러니까 빨리 여기로 오셔야 돼. 여기 온 사람들만 그렇게 같이 놀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자, 이해 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또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해줘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여러 가지 작전이. 즉 다시 말씀드려서 다단계에서 나눠먹는 방식이 잘못된 이 방식이 우리가 다단계라고 비난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거예요. 자, 다시 지우세요. 여기.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게 뭐냐면은 이렇게 완벽한 훈련까지 되어 있는 데다가 제품이 좋은데 싸기까지 한 데다가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이제 완벽한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지만은 더 좋은 제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담보했다는 것은 이 기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제품이 계속 쏟아나고 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워낙 좋은 제품을 벤츠를 티꽃가게 파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밀려오니까 어때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칫솔 장사도 우리 칫솔 좀 팔아주세요. 건전지도 우리 건전지 좀 팔아주세요. 그러겠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도 팔아주세요. 고등어도 팔아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그 선별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분야에서 최고 좋아야 된다. 이해가세요? 절대 품질이다. 절대 품질. 그리고 절대 가격. 어떻게 해요? 마트보다 싸야 된다. 이해가시죠? 이 기준에 의해서 통과되는 데만 애터미의 런칭을 했고 같이 애터미하고 동반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이 계속 만들어냈는데 두 번째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담보되는데 자 우리 콜만은 형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동반 성장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애터미가 나가 있는 나라는 콜마가 이미 진출해 있는 나라에 주력으로 나가 있어요. 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미국 콜마 미국 애터미, 캐나다 콜마 캐나다 애터미, 멕시코 콜마 멕시코 애터미, 호주 콜마 호주 애터미, 일본 콜마 일본 애터미, 물론 한국 콜마, 그 다음에 중국 콜마 중국 애터미
이미 법인 설립돼서 올 상반기 오픈합니다. 그 태국 콜마, 태국 애터미, 유럽의 헝가리, 인도가 올해 들어가죠. 인도에다가 이제 콜마가 공장을 새로 지을 거예요. 즉 콜마가 공장이 있는 나라의 애터미가 우선적으로 나갔다는 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공장을 새롭게 설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공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수출로 가요. 지금은 수출로. 그 수출로 가기 위해서 지금은 수출로 가서 우리가 1억 불 수출탑을 탔죠? 제가 한동안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에 훨씬 반했고 올해는 더군다나 베트남 오픈하죠. 중국 오픈하죠. 인도 오픈하죠. 터키 오픈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저 여기 있을 때 많이 봐나요? 한 한국에 있을 시간이 없어. 수적세고 썰세고 나면은 그렇게 바빠. 그리고 지금 여름에 스폰서들은 했대요. 태국 가 있고 인도네시아 있고 필리핀 가 있고 베트남 있고 다 중국 가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은 수술로 가요. 1억 불 수술탑을 타고 대통령 표창까지 탔습니다. 그리고 CCM 인증을 받았어요. CCM 인증이란 것은 뭘 의미하는 소비자 중심적인 경영을 했다고 CCM 인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CCM 인증만 게 유통 쪽에서는 140기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CCM 인증 받기는 힘들어요. 근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쪽 직접 판매 업종입니다. 맞죠? 직접 판매 업종에서 CCM 인증당 받는 것은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거예요. 맞아요?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 다단계사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단계사가 아니란 것을 어때요? 직접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포춘지에서 포브스지에서 애터미를 15쪽 16쪽에 걸쳐서 연재로 기획해서 기사를 실어준 거예요. 근데 광고 내면 해줘요. 근데 애터미는 10원짜리나 광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미 이제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 입에서 콜마 BH라는 회사를 소개하면서 가게는 애터미가 잘 알려지지 않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회사는 유통 채널이 애터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반대로 이야기해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로 나가 있는 협력업체인 애터미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은 아주 박달하고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경제분야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다. 평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 혁신 경영 대상도 수상했잖아요. 네트워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래서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라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담보됐다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요. 지금은 수출로 가지만은 얘는 이 물량이 많아져요. 왜? 왜 많으냐면은 그러면은 콜마가 가만 콜마는 아무리도 넣고 그죠? 뭐 살아서도 넣고 막 그런다는데 시세도 넣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우리 기술은 아무리도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애터미만 파는 원자력연구소 기술은. 이해가시죠? 이 기술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분별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져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 이 생산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콜마가 1,100억이라는 돈을 세종시 콜마 BH 공장 건너편에 지었어요. 1,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작은 돈 아니겠죠? 엄청난 돈이에요.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겠죠? 아무리 믿고 그랬을까요? 애터미 믿고 그랬을까요? 이해가시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근데 화장품 원료가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100톤씩 생산돼. 화장품 원료 드럼통짜리 드럼통 큰 거 1,000kg짜리 이거를 100개씩 생산해. 그런 생산 설비를 이미 구축해 놓고 있어. 어디 믿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가지만은 이제 중국에서도 직접 생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경에 있는 콜마 공정을 확장시키고 강소성에다가 제2의 공장을 다 착공했어.
애터미가 이제 올해 들어가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은 한국 갖고 한국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가. 왜? 중국 사람들도 중국차는 별로 싫어해. 이해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애터미 제품을 이렇게 시간 속에 알려지다 보면은 원료는 똑같다. 중국에 생산하나 똑같은 원료니까 이제 써보면 알잖아요.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체제를 구축돼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 저는 이걸 봤단 말이죠. 자, 세 번째. 이렇게 완벽한 협력사를 통해서 애터미가 성장하더라도 경영자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회사는 당장 내일에는 문 닫을 수 있습니다. 맞죠? 핵심이 경영자예요. 자, 이런 기반을 통해서 애터미가 잘 성장했는데 경영자 마음이 변하네요. 그리고 본인 돈 버는데 탐욕스러운 자본주의가 돼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핵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 우리 회장님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영자는 전문성, 타고난 경영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성이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 경영 능력과 도덕성이 겸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회사는 농론할 수 없다. 이 기준에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자, 우리 회장님은 전문성 두 가지 분야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전문성과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다. 자, 우리 회장님의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장님의 이력이 그대로 우리 삶에 녹아 우리 회사에 녹아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가면 되잖아. 회사로 만들었어. 거기 있다. 밑에 오케이. 자. 저희 회장님은 17년 동안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에 종사를 하셨어요. 자, 사람이 17년 동안 한 분야에 종사한다 하면은 어때요? 한마디로 도사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더군다나 자동차 부품 분야에 종사를 했다는 것은 자동차 부품은 마른 수건도 짜라 할게 철저하게 원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공정임의 시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체득되어 있어.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같은 에어컨도 집에다 가만히 모셔놓은 에어컨하고 차에다 시고 덜컹덜컹덜컹 그죠? 고열과 응? 영하 40도 영상 50도에서 견뎌내야 되는 독특한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뼈가 굵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절대 품질이라는 것을 중요성을 회장님이 이해하셨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제품 보는 순간 제품의 프로세스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본 순간 이 소재는 무슨 무슨 소재, 아, 저 공정은 무슨 무슨 공정, 이해가세요? 이게 가정의 한눈에 들어.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제품 원가가 한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17년간 종사하다 보니까. 이해하셨어요? 거기서 네파토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우리 칫솔이 있습니다. 이 칫솔은 제가 써본 칫솔 중에 제일 좋아요. 칫솔 모에는 변기보다 400배 세균 번식이 된답니다. 그건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균 번식이 안 되는 칫솔 모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모로 되어 있어가지고 잇몸 마사지 구석구석 인체공학적으로 잘 돼. 주로 안에서 썩죠? 사랑니까지 쏙쏙 들어가게 잘 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칫솔 모는 이렇게 투명합니다. 투명합니다. 대부분 불투명하죠? 재생 플라스틱 쓰면 불투명한 거예요. 투명하다는 이야기는 환경 호르몬, 재생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시설은 우리만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약국에서도 팝니다. 통일한 회사 제품이에요. 단지 약국에서 파는 것은 손잡이에 애터미랑 안 붙어 있고, 그죠? 애터미에서 파는 건 애터미랑 붙어 있어요. 약국에서 3,000원 팝니다. 할인마트에서는 2,200원에 팝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2 플러스 1 행사하면 1,600원까지 떨어진대요. 어쩌다 그건 1년에 하는 게 어쩌다 한 번씩? 평균 2,000원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우리 회장님은 딱 보니까 이 칫솔이 잘 만들어졌다는 걸 아셔. 그래서 갖고 와서 양치를 해보셨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칫솔회사 회장님을 부릅니다. 너무 훌륭한 칫솔 잘 만드셨습니다. 저희가 이 칫솔을 취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90원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회장이 볼 때는 원가가 보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해 가세요? 회장님이 양심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트에서 2,200원 팔 것을
990원에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990원에 팔겠다는 이야기는 990원에 우리한테 납품하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 속에는 우리에게 줄 35% 수당이 들어있는 990원이죠. 그럼 대강 천원 잡고 350원 빠져요. 그럼 650원. 맞아요? 회장님 눈에 그러면 또 우리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죠. 직원도 봉급 줘야 되잖아요. 그럼 한 600원. 회장님 눈에는. 근데 취소를 해서 직원 봉급 주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한 500원. 회장님 눈에는 얼마에 보였다? 500원 미만으로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예. 딱 제품의 프로세스를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소회장에게 990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취소회장님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납품하는 것도 990원보다 훨씬 비싸게 납품하는데 왜 그러냐? 이 공정이 뻔하고 이 가정이 뻔한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취소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타당기 회장이 자기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공정을 더 잘하는 거예요. 제조업의 전문가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희가 판매량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회장님 그때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PET 소재, 생수병 만든 소재잖아요. 이게 톤당 국제 시세로 따진 거예요. 톤당 얼마인데 이게 1톤당 몇 기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비쌀 이유가 뭐였냐 그랬더니 우리가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제 시세를 못 사고 국내 도매 시세를 조금 비싸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못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천만 개씩 팔아드릴게요. 천만 개씩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시설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국제시세로 사올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 물량의 50%를 현찰로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입고 되자마자 100% 현찰 결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면 제조업 하신 분들은 그런 조건을 제안을 해준 기업이 있으면 좋겠죠. 100% 사입이야. 100% 사입. 반품이 없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재고 물량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는 재고 물량까지 플러스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산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공정이 필요 없이 비용이 들어간 공정이 있어. 그러니까 공정을 개선하는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취소를 우리에게 990원에 팔게 된 거예요. 이 제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저 같은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좀 싸게 줘보세요. 좀 깎아줘보세요. 이랬을 거 아니냐고. 이런 경영자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이해가세요? 네. 예. 제조에 대한 전문성이 왜 중요하냐면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앞으로 애템이 런칭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터미 회장님은 제조업에 종사해가지고 제품의 프로세스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애터미 회장 앞에서는 헛소리하면 창피만 당한다는 게 소문 난다 안 난다? 났어.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기어와 제조업. 이해가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절대 품질을 놓고 그냥 지어짜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가격을 만들어내는 근데 대신은 애터미는 지어짜서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제조회사의 마진 10% 이상은 다 보장해줘요. 그래서 동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애터미보다 싸냐 이거예요.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기청정기거든요. 이 공기청정기가 애터미에서 직접 만든 공기청정기예요. 우리 회장님은 저 공기청정기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메커니즘을 원리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공기청정기가요. 2단 공기청정기예요. 보통 160에서 180까지 해요. 2단이면은. 일반 회사이지. 이해가시죠? 대기업 제품. 근데 저희는 2단 공기청정기에다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어. 헤파 필터는 방사선 방진 하는 데 들어가는 게 헤파 필터예요. 이해가시죠? 아이파이로 무선 리모컨 집에서 그거 다 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68만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략 30%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근데 디자인상도 국제 디자인 어워드 상을 탔어요. 국제 디자인 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터미가 자신을 얻어가지고 이제 소형 가전 분야에도 진출해요. 이해가세요? 저 모타 정말 좋은 모터가 생명이에요. 모터는 최고 성능이 적은 미쓰비시 모터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S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중국이 가면 엄청나게 팔릴 거예요 지금. 자 그렇습니다. 주식을 어디 살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조단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님은 품질이 절대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저는 이거를 이 강의를 10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장님은 우리 회장님이 제가 첫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백화점 재무장 했으니까 유통의 전문가잖아요. 유통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할인마트 뭡니까 도이바게에서 조사로 갔던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그죠? 그러니까 유통을 잘 하는데 회장님 유통을 설명하는데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 이론적으로는 강의가 아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회장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세상에 iamkorea.com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2000년에 설립하신 거예요. 그때 알리바바도 동시에 설립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해가세요? 그때 한솔닷컴, LG이숍 대기업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저 회사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다 팔아봤어요. 다. 뭐까지? 공산물, 축산물, 건어물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트에서 팔고 있는 거 다 팔아봤어. 10만 가지가 넘는 걸 팔았어. 이해가시죠? 근데 잘 팔렸을까 안 팔렸을까? 그러니까 쫄딱 망했겠죠? 망하길 진짜 잘한 것 같죠? 안 망했어요. 그때 생겼다 안 생겼다? 제가 이 강의를 10년 동안 했는데 회장님 엊그저께 망하길 잘했죠? 처음 이야기하시더라고. 들었어요? 안 들으셨어요? 내 강의를 들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왜 쫄딱 망했냐 이거예요. 근데 무슨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홈쇼핑. 홈쇼핑이 지금 대박이죠. 안 그런가요? 대박이잖아요. 서로 홈쇼핑 채널 얻으려고 난리잖아요. 최초의 홈쇼핑이 상구 홈쇼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박인 홈쇼핑을 도입시켜놓고 정작 본인은 부도가 나서 자살하셨어. 왜 그랬다? 시대를 너무 빨리 앞선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시대를 너무 빨리 앞서가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홈쇼핑이 잘되려면 카드 테레미는 선명도가 좋아야 되겠고 다채널, 정일방송,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급률, 택배 시스템 이런 게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만들어져야겠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홈쇼핑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빨리 도입한 거예요. 자 정치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일정한 국민소득 만불 정도 됐을 때 보통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는 정치적으로 올림픽이 국민소득 5,000불도 안 되는데 올림픽이 도입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통 만불 정도 되면 홈쇼핑도 들어오고 할인마트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새로운 유통 채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네트워크마켓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이 열렸다니까 안 되는데 막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산 다단계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성료까지. 자, 거기까지는 안 나갈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듯이 우리 아이언코리아닷컴 쇼핑몰도 거기서 다 팔았는데 그것도 할인마트가 싸게 팔았어. 왜?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매장은 엄청난 매장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인터넷 쇼핑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 경쟁력은 갖출 수 있어. 그런데도 망했어. 왜? 가정 물건을 살 줄을 몰라. 어떻게 사야 됩니까? 그러면 주문하기 누르셔서 장바구니 담으셔가지고 필요한 거 장바구니 담으셔가지고 주문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장바구니를 보내달래. 이런 시절에 안 망하는 게 이상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엄청난 소중한 유통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때 유통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유통의 핵심. 그때 당시 회장님 그러셨어요. 유통 별거 아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온다. 맞아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드리지. 이게 자연의 원리다. 다단계 못 두고 100단계면 어떠냐. 좋은 제품 싸게 팔면 되지. 맞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보다 더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애때문에 쳐다보도 안 했어요. 왜? 아미보다 더 잘해봐야 마트보다 비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회장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경쟁상들은 아메이 누스킨 허벌라이프가 아니고 마트와 할인마트와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이다. 거기에 가신 고객을 애터미로 오게 하지 않으면은 우린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이게 키예요, 키. 맞아요? 즉 다시 말씀드려 일반 유통을 상대로 경쟁해서 소비자가 이겨내겠다. 소비자를 모셔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현실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제조와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회장님이 이 사업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우리를 안내해 가고 있다.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업태가 슈퍼마켓 형태의 업태인지, 백화점 형태의 업태인지, 할인마트 형태의 업태인지, 편의점 형태의 업태인지, 홈쇼핑 형태의 업태인지, 홈쇼핑 TV하고 인터넷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런 업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 업태입니다. 유통 산업의 한 분야인데 똑같은 유통업인데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 업태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는 직접 판매 방식의 업태다. 이해가세요? 우리가 직접 사고 직접 소개하는 유통에 참여한다. 소비자가.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유통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소비만 합니다. 여기서는 유통에 참여한다는 것은 소득을 창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소득을 창출 못해요. 우리 소비는 주머니에 돈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즉 부채가 소비는 곧 부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소비는 누군가의 자본으로 바뀝니다. 맞아요? 누군가의 자본을 바뀌었어요? 이런 대기업들의 자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비가.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쓴 건 다 마트 회장님들이 가져가고 백화점 회장님들이 가져가고 TV 홈쇼핑 회장님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보다 더 싸고 보다 더 편리한 것 만 찾아. 그리고 이들은 아이고 우리 호객님 호객님 그러는 거예요. 호구 고객님 아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근데 유통은 어때? 보다 더 싸고 보다 더 편리한 대로 소비자는 계속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할인마트를 도입해 놨을 때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온스톱 쇼핑이 가능하게 해놓고 더 싸게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까지 돌렸다? 버스까지 돌렸잖아요. 이게 자주 오니까 이제 버스 스톱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습관하다 보니까 이제 남의 나나 살라도 어디로 간다? 할인마트로 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습관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는 이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할인마트도 안 가. 어디서 사요 다?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다 사 장바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존 유통 채널보다 더 싸고 하고 더 싸고 더 편리하고 더 좋은 것이 생겼어. 소비자가. 그러면 소비자는 그쪽으로 이동한다 안 한다?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그걸 알았어. 그곳이 어디예요? 애텀이잖아요. 맞아요? 여기보다 더 좋고 싸고 내가 이기기에 편리하고? 맞아요? 틀려요? 기존 채널보다 애텀이로 오니까 더 싸고 더 편리하고 더 이긴 건 맞아요? 여기 계신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와서 보니까 더 싸고 편리하고 더 좋은데 그러면은 언젠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애터미로 온다 안 온다? 오겠죠? 그건 올지 안 올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라는 이야기냐? 애터미로 바꿔서 보시라는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치솔을 3,000원에 살 건지 2,000원에 살 건지 990원에 살 건지 어디가 이익인지는 이건 초등학교 안 나와도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지요? 맞아요?
그래서 했다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990원 사서 이거 주고 다니면서 1,500원에 팔아서 먹고 살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다 누구든지 야 2,000원짜리 이거 쓸래 1,000원짜리 쓸래 이거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를 아왔더니 아 이 말이 사실인가 여기보다 여기서 쓰는 게 내 소비가 나에게 이익이구나 이걸 확인이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와 있으면 언젠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다 애터미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똑같이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소비 안 쓰는 걸 소비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생필품을 소비하시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 때문에 안 쓸 걸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쓸 것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오늘 어저께도 멸치를 샀어요. 여기에서 멸치에다가 까리고체다 이런 걸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 멸치가 제일 맛있어. 근데 PB도 생겨. 그죠? 그 전에 하나 맛도 샀으면 하나 내 PB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비가 일어나면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어난 소비도 우리가 이게 자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자본이 뭐다? 35%를 우리가 소개했다고 광고해줬다고 입소문 내줬다고 내 소비자가 구축된 매출의 35%를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 이해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에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는 거예요. 이 돈 제가 받아왔던 돈 여러분들 등쳐먹고 여러분들 살림살이 비싸게 쓰게 하고 손에 끼치고 받은 돈인가요? 아니죠. 다 이익 보고 받은 이익 본 건 맞죠? 그 받은 돈 그러면 그 돈이 도대체 어떤 돈이냐 다 이익인데 나도 이익인데 다른 게 없습니다. 이들에게 갖다 줬던 돈 이해하세요? 이들에게 갖다 줬던 돈 우리끼리 힘 합쳐서 애터미란 소비자 조합에서 어때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현명한 소비 생활 하자. 그리고 애터미란 소비자 조합에 내가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식 수가 한 주 있는 사람하고 백 주 있는 사람하고 만 주 있는 사람하고 배당금이 다르듯이 이해하세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야. 내 회원수가 얼마큼 많은데 각자 자기롭다 이런 회원수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 돈 누구한테 줬던 돈이다? 대기업 회장들한테 줬던 돈을 우리끼리 나눠갖자. 이해하세요? 이거 이상 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운동이 농촌개몽운동에서 잘 살아보세요. 맞아요? 우리는 소비자개몽운동에서 잘 살아보세요. 맞지요? 소비자개몽운동 하는 거라니까 지금. 호응으로 그만하자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세요? 감 잡았어요? 이상 이해가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터미가 다단계를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에 초연결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연결사회예요. 자, 플랫폼 시대, 4차 비즈니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다른 거 없어요.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자, 우버라는 회사가 자동차 한 대도 없이. 이해가세요? 또 뭐야, 저, 아고다는 데가 또 숙박한 데 어디예요? 그렇지. 에어비앤비 같은 데가. 호텔 하나 없이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고객하고 그죠? 숙박 없이 연결시켜서 소득을 벌어가는 거예요. 우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알리바바 아마존도 마찬가지요. 소비자하고 제조업체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애터미라는 회사를 나를 통해서 나하고 애터미라는 회사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 단계 넘어서는 포스트 플랫폼 다음 비즈니스라는 이야기예요. 자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물러나시기 전에 이걸 하려고 했어. 우리처럼 멤버십 제도로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나누려고 그랬어. 근데 결국은 그걸 못하고 물러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회사가 생긴다면은
우리처럼 현재 멤버십을 통해서 소득을 공유해가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해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는 이제 아자몰이 생겼잖아요. 아자몰. 그러니까 다 A예요. 알리바바도 A, 아마존도 A, 애터미도 A. 이해하세요? 그런데 아자몰이라는 뜻이 뭔데?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다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즉 바늘부터 항공기까지 다 들어온다. 이해하시죠? 자, 먼저 5천 가지 아이템만 먼저 들어왔잖아요. 5천 가지 아이템만. 근데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쿠팡이 매출을 4조를 해요. 연간 4조를 했는데 작년에 적자가 1조 2천억이 났어요. 1조 2천억이. 왜? 올리원이거든. 다 죽이고 혼자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죽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엄청난 적자를 세. 일일 배송, 당일 배송.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거래처들도 엄청나게 지혜 짜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애터미는 이미 애터미 멤버십은 국내 회원만 400만이 넘어갔어요. 하루에 15,000명 정도 들어온다네요. 하루에 애터미에 지금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에,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의 인터넷 최저가로 비교해봐요. 이제 애터미에서 텔레비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에어컨도 팔고 다 팔죠? 두부도 팔고 콩나물도 팔고 다 팔잖아요. 맞아요?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애터미 PB 브랜드에서 일반 내셔널 브랜드 제품을 다 런칭돼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보다 싸야 된다? 하이마트보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인터넷 최저가보다 가거나 더 쌉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번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브람스 안마 의자기 토파즈인가 뭔가 있죠? 최고 비싼 거 브랜드. 브람스 안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최고 비싼 거. 그게 보통 인터넷에서 380만 원짜리가 최저 가격인데 애터미 얼마에 팔았어요? 159만 원. 159만 원에 팔았어요. 380만 원짜리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미 제조회사가 이걸 알았어. 야, 애터미의 소비자들이 몽심 몰려 있구나. 이해가세요? 애터미 소비자들은 뜨내기가 아니구나. 알리바바, 아마존은 다 뜨내기예요. 뜨내기. 쿠팡도 뜨내기. 이해가세요? 뜨내기일 뿐이요. 왜? 소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마트 갔다 롯데마트 갔다 홈플러스 갔다 하는 거 똑같아. 이해가시죠? 그런 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늘 애터미에서 모여있어. 그리고 홍보까지 해. 충성된 소비자, 소득을 창출하는 소비자, 애터미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소비자. 이들은 뜨레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와, 이거 무섭다. 이걸 아니까 때문에 서로 지금 줄을 서려고 난리야. 10만 가지가 지금 줄 서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검증만. 어떻게? 최고 좋냐 최고 싸냐. 애터미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업체들. 줄을 서 있어요. 왜? 애터미는 늘 그곳에 모여 있어. 자, 중국의 강군제가 열리면은 어마어마한 매출이 난다고 그러죠? 기획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세일 기간.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이번에 우리가 아자픽이란 걸 보셨잖아. 어떻게 돼요? 이제 애터미는 애터미 멤버십이 많아지면 한국에 아자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아자몰, 대만에도 아자몰, 미국에도 아자몰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알리바바나 아마존보다 더 싸다 이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왜? 늘 소비자가 충성된 소비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강군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기존의 알리바바, 아마존은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뜨내기. 돈만 내 주머니에 돈만 갖다 주는 영역이요. 애터미 영역, 아자몰은 충성된 소비자. 우리 이걸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인 거예요, 무서운.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기반을 통해서 포스트 플랫폼 기술까지 회장님이 이 길을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은 회사일 때 이렇게 될 것이란 것을 저는 10년 전부터 이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오너가 정확히 알고 있어.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장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몰라. 이해를 못해.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차렸어. 왜 차렸을까? 기업의 설립 목적은 뭐예요? 이윤 창출. 자기 돈 벌라고 이윤 창출 말이 좋아서 그러지 지 돈 벌라고 차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회장님은요. 세상에 이거 운명이에요. 뭐예요? 봐봐요. 92년도에 그때 당시에 GM계열의 호지 홀덴사라고 있어요. 한국에 그 차가 들어왔는데 스테츠먼이라고 큰 차가 있었어요. 에쿠스처럼 큰 차. 알루미늄 바디여가지고 아주 가벼웠어요. 그 GM계열 홀덴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으로 갔다가 거기서 친구의 친구로부터 세상에 호지 알루 화장품 몇 개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하고 다니는데 자기보다 훨씬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이해가세요? 와, 그때 네트워크 원리를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시고 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셨어. 처음부터 회장이 아니었어. 우리처럼 판매원부터 시작했어요. 판매원부터. 그리고 센터장도 해봤어.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대상도 수상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스 클럽의 초대 회장도 했어.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산전수전 공중전 허실을 너무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세요? 이걸 바닥부터 그러니까 회장님은 마사지도 다 해봤다고 손가락이 어떻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지 몰라. 난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설명할 때 너무 잘 돌아가잖아. 그냥 해본 솜씨가 그냥 해본 솜씨가 아니잖아 이거. 맞아요?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문어발 전부 때에다 전화 붙이고 문어발 달아본 것도 그것도 다 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애로사항이 너무 뭔지 알아. 그런데 성공을 했는데 그 비전 때문에 성공했는데 결국은 다 소비자가 이탈되더라. 이해가세요? 결국은 소비자가 이탈된 거예요. 왜? 타임엑스는 오너들의 타임엑스 때문에. 근데 회장님은 유통도 알고 그죠? 제조도 알고 회장 입장에서 충분히 싸게 팔아도 이익이 되는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럴 만한 회사가 없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에템이가 설립되기 위해서. 어쩌면 운명처럼. 맞아요? 전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아, 그러면서 본인이 에템 회사를 설립하면서 정말 내가 왜 에템이 기존 네트워크에 성공못했는지를 어때요? 아시고 정말 내가 이런 회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회사를 그대로 에템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그분이 경영 목표를 이렇게 달았어. 다른 데는 고객 감동, 고객 절도 이러잖아요. 결국은 절도시켜서 돈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고객을 성공시키겠다. 우리를 성공시키겠다가 경영의 목표라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지금도 마이크 잡고 직접 오너 회장이 직접 강의를 하셔. 왜 그러실까? 네트워크 체질이어서 사명감 때문에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고 싶어. 그 캐치프레이즈를 그러신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예수님 이전과 AD와 BC로 나눠지듯이 애터미 이전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애터미 이후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것이다. 맞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계시는 거예요. 맞죠? 네. 거기에 손해를 끼치느냐 거기에 이익을 주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게 알려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세계 직접 판매 협회 아메이 누스킨 허벌라이프 회장들이 다 모인 곳에 회장님을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우리 회장님한테 한수 지도를 받고 있어. 60년 70년 그 회사들이 어떻게 일반 유통을 상대로 이길 수 있냐 이거야. 이건 대단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판매 협회 회장을 네트워크 기존의 아모레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회장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직접 판매 협회 회장이 되셨죠?
된 거예요. 대기업이 한 것을. 이제는 멀지 않아 저는 우리 박광길 회장님이 세계 직접 판매 일구 가는 직접 판매 회장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해요. 박수 한번 쳐봐요. 그런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그렇게 깜짝 놀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 유통원 상대를 이길 수 있냐고. 회장님이 가르쳐주고 있어 지금. 왜? 좀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 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본인 한이. 자기가 했을 때 애들 학병 직업난에 어떻게 써야 돼요? 다단계라는 말을 못 쓴 거예요. 내 대는 못 썼지만은 내 손자 대는 당당하게 다단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회사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사명감인 거예요. 맞죠? 이런 원어를 우리는 만난 거예요. 이런 원의 철학 때문에 애터미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도덕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도덕성하고. 그래서 간단히 도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회사의 가격 정책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원래 해머임은 30%부터 시작했어요. 원래 77만을 팔았는데 그때 당시 60%였어요. 근데 에테이가 팔면서 30%로 시작할까 생각하면서 76,500원을 파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76,500원을 파는 거예요. 30%에서. 왜?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비싸니까. 그러니까 약 가격이 몇 배 내렸, 가격은 10배로 내렸지만 양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50% 가격 인하가 된 거죠? 맞지요? 예, 네, 포당 가격이 5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드신 분들이 비싸고 못 드셨는데 절반으로 가격이 있다니까 드시는데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만 먹다가 우리 영감도 같이 드셔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대량으로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된 거예요. 생산량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럼 대량 생산되면 코스트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잖아요. 맞죠? 근데 봐볼까요? 밖에서. 히트 제품은 대량 생산된 건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히트 제품이라 가격이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요? 잡아셔야 돼요. 일반 기업은 대량 생산되면 코스트가 낮아졌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 왜? 그들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호갱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애터미는 대량 생산 이익이 남으니까 이걸 회장님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회사를 설립한 목적은 이윤 창출의 목적이 아니다. 고객의 성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준 거예요. 가격은 동결 42%. 양을 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약 40% 가격 인하가 된 거예요. 포당 가격이. 양이 많아졌으니까 영감도 부지런히 드시고 나도 부지런히 먹자 한 거예요. 또. 그렇게 어떻게 돼요? 또 판매량이 늘어났겠죠? 판매량이 늘어난 건 생산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이걸 48% 인하시켰어. 48%에서 54%. 54%에서 60% 최종. 이거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오히려 니네들은 지금도 잘 팔리는데 왜 자꾸 양을 늘리냐 이거야. 반대했대요 사업자들은. 근데 회장님은 나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반드시 이 가격으로 돌려놨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포스로.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 근데 10년 동안 어떤 기업이 모든 게 물가상승 요인밖에 없어요. 맞죠? 10년 동안 수도강렬비, 인건비, 박스 포장비용, 배송비용 안 올라가는 게 없어. 근데 어때요? 어때면 10분의 1로 떨어지냐고. 이해가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원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시죠? 이익을 고객하고. 그러면 이것만은 줄 아세요? 치약도 180g이었어요. 근데 치약도 200g 늘려주고 에센스도 120g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135g으로 135g에서 150g으로 또 토너도 120에서 135, 135에서 150.
계속 양을 늘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사실에 감동을 했어. 누가? 우리는 협력업체라고, 합력업체. 합력업체에서 우리 컵라면 회사가 컵만 했는데 어떻게 했냐? 사발면만큼 커졌어. 가격은 동결하고. 맞아요? 애터미 때문에 자기들 안정적은. 근데 그 회사 한번 걸어간대요. 이생 장갑 있죠? 친환경 이생 장갑이잖아요. 환경 호흡이 안 나온 이생 장갑. 근데 애터미하고 손을 잡으니까 어때요? 첫째, 봐볼게요. 생산만 하면 돼. 그리고 애터미하고 애터미 물류 시스템과 연결돼. 전산상 기본적으로 항상 구축돼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딱 빠졌다 하면 갖다 채워넣기만 하면 돼. 이 회사에는 영업사원이 가서 우리 거 팔아주지 할 필요도 없고, 수금사원이 수금할 필요도 없고, 일주일이면 싹 들어와 함께 격리가도 필요 없고, 이해가세요? 인원이 많이 없는데 총과 지원도 필요 없고, 전산신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이 극대화된다 안 된다? 극대화된다. 이익이 많이 나 보니까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100매짜리를 110매로 줬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근데 이번에 또 10매를 또 올렸잖아. 120매로. 이해가세요? 이게 지금 우리는 뭐냐면 협력성선이라고 그런 거예요. 협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와 사업자, 우리 사업자도 그래서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합니다. 대신 제발 여러분들 불법만 저지지 마세요. 똑같은 칼이 있습니다.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만, 의사의 손에 있으면 생명을 살리듯이 똑같은 애터미도 여기서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해도. 그런 사람 만나서 사업하면 여기서 애터미가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발 그러지 마라. 정선상략이다. 정직하고 선한 게 최고의 전략이다. 맞아요? 애터미는 정직하고 선하면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애터미의 가치를,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는 이거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소득이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진짜 그렇게 됐는가, 제 소득을 공개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부터 합은 소득을 공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가 1년 내내 받은 게 3,500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주민세하고 소득세가 매번 받을 때마다 3.3% 공제됩니다.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1년, 여기서는 연금성 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런데 1년 만에 약 월 3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었죠. 맞아요? 맞죠? 처음에는 첫 달은 7만 원 받았지만 쓰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자발적인 재구매와 자발적인 소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작산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니까 내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자, 공무원 3년 전능퇴직. 우리 애들 지금 몇 대였대요? 4년제 대학 나와서 고시원에 도서관에 불을 켜서 고시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구급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런대요. 나 깜짝 놀랐어. 200대 300대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 뒤에 앉아갖고 뭐예요? 주민들 등번 띄워주고 있어. 자, 지금 현재 시스템은요, 동사무소 하나도 없어도 돼요. 구청도 없어도 돼요. 구청에서 하는 모든 건 다 전산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자리 때문에 꿇고 가는 거예요. 점점 못 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왜 그 자리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연금 받는다고. 상수정 전내체에서 200에서 250 받아요. 맞죠? 우리 김진태 사장님 안 왔나? 오늘? 저 밖에 있구나. 하여튼 그분들 생년퇴직으로 들어왔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근데 저는 1년 만에 좋은 점은 싸야 싸봐야 와서 들어봐야 싸봐라니까, 한번 들어봐 진짜라니까, 이 말만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진짜야 진짜. 아이고 등심 알아먹지도 못하고 나한테 헛소리 한다고 헛짓거리 한다고 막 손가락 치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바보야, 안타깝다. 이 대단한 비즈니스를 못 알아먹고 나한테 손가락 지르고 있네. 너 그렇게 살아, 가난하게 살아, 어찌 결라니.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그에 관계없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한 점 부끄럼 없는 일이잖아요. 떳떳하잖아요. 그죠? 명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뻑뻑히 그 일을 계속했더니 금 30년 정년퇴직업보다 더 많이 1년 만에 만들어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얼마죠? 100만 원. 금메달 따기가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특히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절대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미스 코리아 나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올림픽이에요. 그죠? 예. 자,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1년 만에 금메달 3개를 따놨는데 세상에 2년 차가 되니까 이게 올라가야 돼요. 보겠습니다. 내가 눌러? 오케이. 2년 차가 되니까 2001년 1개월부터 막 2년까지요. 1년 1개월부터. 이해 가시죠? 얼마가 됐어요? 평균 600만 원 가까이 됐네요. 세금 제하고. 금메달 몇 개 됐어요? 6개. 우리 지금 현재 장군님들 많이 있어. 장군님들. 장군 40년 막 공주고 계신 분들 계셔. 얼마 받냐면 하여튼 400만 원 정도. 물론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돈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치만, 돈의 가치로만 이야기해보자면 그런 말씀 비교를 드리는 거예요. 2년 차에. 자, 3년 차에 보겠습니다. 1억 2,400. 평균 1,000만 원이 됐죠? 아, 더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내 통장에 이거 들어온 것만 하지 실제로 프로모션 이런 건 다 빠진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 더 받은 게 신고는 내가 더 받아요. 근데 실제 내가 받은 돈보다는 여기다 나타나지는 수당이 또 있어요. 그 빠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억 2,400.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눈 쌓이듯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른 다단계는 어떻게 되냐? 왔다가 빠지고, 왔다가 빠지고, 눈 오면 녹아불고, 눈 오면 녹아불고, 눈 오면 녹아불고. 이해가세요? 그런데 애터미는 녹지 않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기존에 썼던 사람은 계속 사쓰고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또 새로운 사람은 계속 사쓰고 또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이해가죠? 그렇게 되니까 매출이 오르니까 수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4년 차에 이제 1억 9천. 조금 성장수도 낮죠? 그건 2로 갈수록 적게 주니까 그래. 이해가세요? 2로 갈수록 적게 주니까. 5년 차에 4억 1,500. 또 이걸 했다. 이제 단계가 있어요. 우리 계단식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식이. 거기를 그때 이때 뭔 바람이 불었는가 몰라도 아이템 좀 늘어나면서 에테이 바람이 확 불 때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확 올랐습니다. 소득이. 이게 5년 차인가요? 5년 차. 6년 차. 4억 7천 7백. 8억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600에서 2천 사이가 있어요. 더 이상 안 주는 단계가 있어요. 600에 따블은 1200인데 수당은 똑같이 600으로죠. 600에 따따블은 1800인데 똑같이 600으로죠. 2000이 안 된 것은 무조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우리한테 안 주려고. 왜 안 주려고? 여러분한테 많이 주려고. 이해가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도 뭐 그동안 그동안이네. 2000에서 600에서 2000 사이가 그렇게 멀고도 험난한 길이야. 이해가죠? 그 돈 매출은 계속 늘었다. 따블 따따블 늘었어도 수당은 다 안 준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한테 내려주려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천을 넘어갔어. 2천 넘어가고 5천 됐다. 2천 넘어가고 5천 됐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억 9천을 넣었어. 그 다음에 작년에 8억 3천 5백이 된 거예요. 재작년에 2018년도치. 자, 이제는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안 보이냐면 똑같아. 상한선. 아까 말했잖아. 이해 가세요? 상한선, 상한선. 그러니까 더 이상 벌 거 없어,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억 물건을 사도 저한테 수당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애템이나 도구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공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처럼 10년 걸려서 이 돈 벌어가면 저는 못 올 것 같아. 근데 10년 걸려서 이 정도면 할만하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50평생, 60평생 살아도 이명 육거리잖아, 우리. 그래, 안 그래요? 10년 걸려서 이렇게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은 인생의 승부수 한번 던져볼 만 해요, 안 해요? 근데
사업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러워. 왜 부러운지 아세요? 저희 때는 쳐다보려고도 않고 애터미 해모임 이야기하면 진짜 하자면 니나 많이 잡서 그래요. 쳐다보려고도 안 했어요. 완전히 미친놈 뒷돌아이. 호텔까지 하다가 사기치고 다닌다고 별소리를 오해를 다 받았어요. 진짜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한점 부끄러워 먹고 확신을 가졌거든. 그동안 강의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쳐다보려니까 계절적으로 보면 엄동설안이에요. 엄동설안. 엄동설에 씨앗 뿌리면 어때요? 다 알아 죽는 거예요. 맞아요? 저 같은 독종이나 살아남은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이거 진짜 안 하면 진짜 쪽팔리겠더라고. 포기하면 너 타당했었잖아. 타당했었잖아. 그럴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는 포기해도 이 회사는 잘 될 것 같아. 그럼 언젠가는 이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데 나가 포기하면 난 진짜 쪼다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 회사는 잘 되는데 너희 뭐 했냐 하다 포기했냐 그럴 거 아니냐고. 그리고 같이 했던 사람이 포기 안 하면은 그 사람 부자 되는데 나는 한마디로 또 쪼다돼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끝까지 악으로 깡을 버텨낸 거예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엄동설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꽃피는 춘삼월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와 계신다니까. 내 친구들도 10년 만에 왔다니까 지금. 네. 애터미가 사회적인 증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CCM 표창까지 대통령 표창까지 샀으니까 주식시장의 에너지 애터미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즉 꽃피는 춘삼월에는 짚고 다니는 지팡이 너 꽂아놓으면 싹이 나요. 부뚜막에 불쏘시개 너 꽂아놓으면 싹이 나. 왜? 이제는 다 애터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춘삼월이 쉬워요? 엄동설안이 쉬워요? 거기에다가 세상에 중국이 열리잖아. 우리 10년 전에 그랬어요. 중국이 열린대, 중국이 열린대, 중국이 열린대. 중국이 열리면 우리 대박이야. 난 중국 열리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어 나한테는.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저처럼 10년 걸려서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올 1년 어떻게 승부수를 던지냐에 따라서 3년 안에 저렇게 되고도 남아요. 아셨어요? 애터미가 올해 1조 5천억 했습니다. 3년 후가 되면 10조가 넘어가요. 중국이 인도이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10조가 되면 어때요? 3조 5천억을 우리 소비자끼리 나눠가죠. 그 빠른 속 거기에 10조가 되면 50조 되는 더 빨라. 50조에서 100조 되는 건 더 빨라요. 가속도가 나기 때문에. 100조가 되면은 35조를 소비자끼리 우리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애터미 회원 가입해서 내가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고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현명한 소비생활을 권하면은 나는 애터미의 35%를 배당받는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어떻게 가능하냐? 간단해요. 애터미는 이미 멤버십 파워가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고등어를 애터미 홈페이지에 사지 않고 고등어 회사에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직접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 5만 원을 줘야 돼. 왜? 여러분들은 혼자니까. 근데 애터미 멤버십을 통해서 애터미 홈페이지에서 애터미 고등어를 사면은 여러분 비록 혼자가 아니고 애터미의 500만 회원의 파워, 멤버십 파워를 똑같이 소유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러기 때문에 애터미의 파워는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없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근데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게 날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훨씬 날아다닙니다. 맞아요? 우리는 비록 혼자 힘은 나약하지만 애터미란 도구가 비행기고 똑같은 거예요. 애터미의 편승해서 멤버십 파워 방파를 그대로 소유하고 그걸 통해서 내 가족과 친구들 똑같은 멤버십 파워를 공유하게 함으로 있어 여러분의 소비자 멤버십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애터미 사업 너무 쉽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일은 밖에서는 열심히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안 살아서 지금 우리 모습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밖에서는 그들의 세상이었어요. 기득권 그들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리는 이삭 죽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삭 죽은 사람은 시대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맞죠? 자, 우리는 이 판을 벗어나서 새로운 우리의 시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상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구자는 조금 애롭고 오해받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에테미를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에테미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서두에 써보시면은 안다. 이해가죠? 써보시면 안다. 써봤는데 안 좋고 거짓말이야 사기꾼들이야. 그럼 가져오세요. 쓰던 것도 돈 내드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 그래도 업계 반품률 최저 0.15%밖에 안 돼. 에테미 반품률은. 쓰던 것도 가져라게도. 자, 그렇기 때문에 써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에테미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에테미로 잘 안나셔서 그들의 삶도 풍요로운 삶으로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